각이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멋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11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증시 각도기 TV에서는 11월 달에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11월 검토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 한국 장전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제 곧 증시각도의 TV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죠. 광고입니다. 광고. 저의 책 투자의 태도가 드디어 대만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제 국제적인 작가가 되었고요. 그 수많은 기라선 같은 경제 잡지들과 주식 관련 여러 책들과 이런 것들을 제끼고 제 책이 대만에 이렇게 번역된다니까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군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책이 투자의 태도, 그냥 현재 시점에 컨템포러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투자의 어떤 자세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증시각도기 TV 시청자분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수상소감 같아. 근데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다음 더불어서 같이 기초로 educast.com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를 보시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그래서 이 투자를 내가 익히고 나면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액기스로 들을 수 있는 강의이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주의사항은 중급 이상은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광고가 끝났고요. 11월 달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찬찬히 다뤄보도록 하죠.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기대 쪽으로 모든 무게의 중심축이 넘어갔다. 그런 기대감이 충족되어지고 기대감을 향해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다? 유동성이었다. 글로벌 유동성이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11월 달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대형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요? 11월에 가장 큰 대형 사건. 네, 맞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저는 두 번째 사건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이든의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 임명. 네, 세 번째는 이건 우리 시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이머징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 연준과 채권 시장의 장기물 매입 고민. 다섯 번째는 백신 개발 성공과 자본주의 유동성 파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반도체 재고 수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곱 번째는 테슬라 최고가 행진과 달라지는 전기차 위상. 이렇게 일곱 가지를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 투자 관련 시장의 그 주제였다, 테마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증시각도의 TV에서 선정했어요. 네. 엄선된 기관에 따른 여러 기관의 그 레퍼런스를 득한 엄선된 기관에서 선정한 그런 노미네이트를 근거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증시각도기 TV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 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1월 대선. 11월 대선은 사전에 그 여러 가지 뭐랄까 노이즈를 일으켰다,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싱겁게 끝난 것 같고 또 의외로 마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투표 상황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실제로 선거인 수준보다 투표수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증언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우편투표에 대한 어떤 준비 불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무언가 조치,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분위기는 뭐냐? 특별히 자본시장, 저희는 이제 자본시장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본시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뭐냐? 완전 무시.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미국 11월 대선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트럼프에 대한 완전 무시. 이게 나타났다는 게 정말 특색 있는 거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주식시장을 띄워놨던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 무시했다는 점. 그래서 뭐 음모론, 일루미네이트급의 그 음모론으로는 이렇게도 음모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사용 용도가 끝났다. 여기서 사용 용도는 뭐냐면 2018년도 일루미네이트 하면은 유대인들 생각나잖아요. 유대인들. 아, 우리 홍익희 교수님과의 이제 조만간에 월가 이야기 또 재미 JP 모건권이 또 이번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겁니다. 그거 계속 꾸준히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뭐냐면 저희 증시각도의TV에서 지향하는 거는 뭐냐면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들이 진짜 너무 많아지니까 그중에 괜찮은 얘기도 있고 소음도 있고 막다 섞여 있는데 괜찮은 얘기 중에서도 골라 들어야 되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서 뽑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지난주 금토일에 홍익희 선생님 그 대담이 올라갔고 홍기 선생님 잘 설득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 댓글 폭탄을 주시는 바람에 덕분에 계속해서 이제 월가 이야기를 함께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들으시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중간중간에 월가 특별히 아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룰 게 뭐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가 과연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아시면 요 다음 단계 지금은 아니에요. 요 다음 단계 시장이 무너질 때 어떤 흐름들이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네. 먼저 사전 훈련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태도가 갖춰지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또 시장이 올라가면 내가 못해도 그냥 시장이 올려주잖아요. 근데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어려웠을 때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거냐예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붕괴는 버블 뒤에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루미나이트급의 그 의혹을 제기해 본다면, 2018년도 미국 대사관이 이스라엘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다 써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음모론, 패스. 마이클 샌들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트럼프 당선은 굉장히 그 독특한 흐름이 나온 건데 사실 원래 옛날 민주당 사람이었고 공화당도 공화당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비주류였고. 그리고 말도 막 하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건 뭐냐면 서민들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대반격의 표현이 트럼프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마이클 샌든 교수는 얘기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수준에서 공감 갑니다. 마이클 샌든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인데요. 이분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동안에 그 엘리트들이 자신들을 자기들 나름의 논리로는 자기들은 헌신을 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 것처럼 했는데 그분들 태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서민들에 대한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클린턴이 낙선하고 나서 했던 얘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떨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엘리트였다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엘리트라는 거를. 힐러리는 진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들어도 말 속에 지식이 딱딱 묻어나요. 그냥 지식이 잘잘잘 흘러. 그것 때문에 안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왜? 그간에 민주당 오바마는 실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공화당이 반대해서 우리가 그 케어도 제대로 못해, 헬스케어 보편적인 것도 못했고 이뭐 주택 이것도 제대로 못했고 다 못했고 다 공화당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희한테 힘을 줬고 너희들한테 표를 줬지 않느냐. 왜 못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짤 없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그 리먼 사태 이후의 해결 과정들을 보면.
월간은 성성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보너스 파티까지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렵냐는 거죠. 그럼 너희들 엘리트들이 만들어놓은 이 미국의 구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민주당 탈락의 이유였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집권은 결국 뭐라 하냐면 서민들의 이런 반 그 엘리트에 대한 성향들에 대한 또 엘리트 집단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총궐기였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엘리트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억측이 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뉘앙스가 뭔지 아실까요? 이 그 정치적인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마이클 샌달 얘기를 제 이제 입을 통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트럼프라는 정치 현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정치 현상이었고 이것은 미국에 쌓여진 어떤 한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심판을 했던 것이 하나고 이번에는 이제 반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어쨌든 미국 대선은 탈도 많았고 소리도 많았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시로 일관되면서 마무리되었다는 것.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제3자 입장에선 어쩜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자산, 그리고 또, 그 노후의 자금들을 상당폭 마련해준, 그리고 이런 엘리트들과 싸운 전사였던 트럼프를 이렇게 버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11월 달에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사건은 자넷 옐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11월 내내 이제, 그리고 10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가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연준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연준이 봉착되어 있다는 게 핵심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지금 잠김을 조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자넷 옐런이 구원투수 들어왔어요. 자넷 옐런은 임기 중에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했고 위기도 꾸준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 세계에다가 돈도 뿌려야 되겠고 연준은 금리를 높 1, 2년간은 높이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아주 난제에 휩싸인 거죠. 돈을 풀면서 금리를 안 높여?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원리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물시장에 돈을 뿌려야 돼. 지금 미국의 빈부격차 수준은 상상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10%가 한 7할을 갖고 있어요. 재산에. 예. 그리고 1%가 한 40%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어려우면 몇 달, 그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 그 월급쟁이들의 한계가 뭐냐면, 6개월만 월급 못 받으면 그냥 다 거지예요. 근데 그, 6개월이라도 건드리면 나는데, 얘네는 3개월도 건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은. 왜냐면, 그런 사람들의 숫자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비율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현실에 돈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금리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자넷 옐런이, 연준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실물 경제에 어떻게 되는지는 학적 지식도 있고 그리고 행동 경제학을 한 옆에 부군도 있어요. 에크로프 교수라고.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두터운 현재 시점에서는 진짜 방어율 0점대의 소방수가 나왔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너무 편안해하는 거예요. 자넷 옐런 이후에 보시면 시장이 아주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머징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이게 정말 컸는데요. 이머징 자금으로 얼마나 그 하나증권에서 분석한 주말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머징 마켓으로 전체적으로 610억 달러 규모가 11월 달에 유입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60억 달러, 6조 넘게 이 정도의 자금이 11월 달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들어온 자금의 10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가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한국이더라. 요렇게 중국도 있겠죠. 중국, 한국이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데 이것이 그럼 이제 막 11월에 시작됐으면 끝날 것이냐? 제가 보기엔 아닐 거예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시학도 TV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바 외국인들에 의한 수급적인 양호함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네 번째로는 미국 연준과 채권 시장의 장기물 매입 고민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또 이머징 마켓으로 돈 넘어가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은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5조 달러가 조금 안 되고 이제 이번에 5조 달러 되겠죠. GDP는 얼마입니까? 20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돈 푼 돈이 55조, 또 추가로 돈 풀어야 될 게 2조예요. 언제 어떻게 2조를 풀지 안 풀지는 결정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풀 것 같아요. 그럼 7조, 1년 예산 이상의 돈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달러는. 네.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화는 약세가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의 위기 상황에서는 돈은 중심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듯이 위기 상황이 닥치면 돈은 어디로? 다시 중앙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중앙은 어디예요? 금융의 주요 중앙. 그럼 뭐 미국이지.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다시 수익을 향해서 돈은 떠납니다. 돈이라는 속성이 수익을 향해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돈은 수익을 향해서 가고 또 하나는 위험을 싫어해. 위험을 싫어해.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수익을 향해 가고 위험이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넘어와. 이게 돈의 특성이에요. 돈의 특성. 인도 사람 된 것 같으네. 이렇게 동그라미. 네. 지금 그런데 미국의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통화가 약세가 되는데 이제 점차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돈이 외부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자금 조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값에 대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돈값에 대한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고 그래서 자넷 옐런한테 환호를 한 건데 사실 자넷 옐런이 이걸 완벽하게 해소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실제로 해봐야 돼요. 10년물 금리가 1.2%, 1.3%, 1.4%, 1.5%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건드려진다?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 BEI라고 break even ratio, BER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6% 하고 있습니다. break even ratio는 네. inflation ratio. inflation 네. 예, 그거요. 그거는 지금 1.6%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서 한 2% 정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가 건드릴 거냐? 10년물 금리가 건드릴 거라는 거예요. 10년물 금리가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물건을 향해서 러쉬로 달린다. 아, 이거 통화 쪼개졌구나 하고 러쉬로 물건을 향해서 달린다. 그럼 물건 가격들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까지도 괜찮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까지도 괜찮아. 주식시장 더 올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언제 뽀개진다? 자본시장 언제 쪼개진다? 뽀개진다? 그거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뽀개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항상 그래요. 네, 제가 뭐 엄청나게 잘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물 매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장기물 매입을 왜 고민하느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백신 개발 성공과 자본주의의 유동성 파티. 네, 백신 개발이 성공하자 현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만 자본 시장에는 파티를 이뤘다는 건 우리 11월 내내 봤습니다. 그 11월 중순부터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언급 안 드리는 걸로 하고 반도체 재고 수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2월 달에 지난번 3분기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2분기에 DRAM 쇼티지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11월 달에 퍼져나가면서, 아, 반도체 쇼티지가 맞구나라는 인식을 하면서 다른 어떤 주식보다도 반도체 주식의 매입이 커졌습니다. 이건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거냐? 2분기에 쇼티지라고 하는 걸 땡긴 거예요. 그건 뭐예요? 2분기에 실제 쇼티지 나도 그때는 주가는 없어. 뭐 뻔하지 뭐. 대략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말이에요? 2분기 전에 우리가 저기 주가 고점, 단기 고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이고. 뭐 대략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빨리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벤처, 지금 그 유럽에서 돈 제일 잘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벤처 중에서도 그 음식 배달하는 벤처. 우리나라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뭐 이런 거 난리 났잖아요. 중국에서도 엄청나고. 근데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돈이 쏟아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맨날 쿠폰 주고 막 그냥 쿠폰 주면 돈을 어떻게 벌어? 그냥 돈을 쓰는 거지. 그런데 계속 살아남아. 왜? 돈이 계속 들어왔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그 되게 웃기는 거지. 한국 주식시장, 장내 주식시장은 되게 싸. 걔네들의 목표는 시장 상장하는 게 목표인데, 이 장내 시장 싸우고 이쪽으로는 돈이 막 미친 듯이. 그냥 왜 그래요? 네. 아마존, 제2의 아마존, 제2의 테슬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 10배, 20배, 100배 먹고 싶어. 자본금 때 투자하면 10배, 20배, 100배 먹을 수 있잖아요. 시장에 들어와서는 많이 먹어봐야 2배, 5배, 10배 먹는데, 여기는 뭐 10배, 20배, 10배, 20배, 100배 먹으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과도하게 돈이 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거지.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네. 가치로는 상당히 떨어진 거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최고가 행진과 달라진 전기차 회사.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전기차라고 인식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테슬라의 그 시스템을 가장 구동하기 좋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전기차가 채택이 된 것인데, 덕분에 테슬라 덕분에 전기차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고 전기차의 미래가 달라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주요한 세그먼트로 등장을 할 것 같고요. 각국의 정부들의 말에 의하면 2035년부터는 그 공해 제한 때문에 내연기관을 다 없애는 분위기가 굉장히 가열차게 한 2030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매우 빨라지는데, 지금은 캐퍼서티가 안 된다. 즉 생산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파죽지세로 치고 나가는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테슬라가 100만 대, 150만 대, 한 200만 대 이런 정도 생산하는 수준이 되면 완전하게 패러다임은 바뀔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주가는 현재 그것을 땡겨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시장만 땡겨서 반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스타링크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땡겨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면 애플 같은 확고한 이익과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땡기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애플이다. 그래서 사실상 테슬라의 최고의 악재는 뭐냐면 애플이 전기차에 뛰어드는 최고 악재야.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애플이 전기차에 뛰어들면 테슬라가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금이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자동차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 되겠죠. 네, 이상으로 11월 달에 있었던 이런 가장 큰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이것들을 감안해서 11월 달장 이후 12월 달장이 어떻게 열리게 될지 한번 잘 가늠해보고 평가해보고 참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개별 종목을 잘 분석해서 확신해 가는 건 좋은데, 내가 심리적으로 훈련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큰 주식 중에 덜 오르는 주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심리적으로 훈련이 된 건 뭐예요? 올라가면 사기 싫고 내려가면 사고 싶은 마음. 많이 떨어지면 사고 싶고 많이 올라가면 사기 싫은 이런 마음의 훈련이 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전진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올라가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의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한 게 이 시장이라는 거. 그 마음의 훈련이 될 때까지는 상당 수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11월 말 오늘 오후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복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또 아웃퍼폼각, 아웃각이라고 불러줘라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홍익희 선생님 시간 나실 때 홍익희 선생님과의 대담도 들어주세요. 여러분한테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날 한국 장전 11월 마감 이슈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증시학도이TV였습니다. 안녕.